자,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됐습니다. 이것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일지,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확인해 보죠. 자, 두 번째 이슈는 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, 이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네.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좀 낮아졌습니다. 이것이 네네.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어제 발표가 됐죠. 네. 어제 이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서 책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발표가 이제 다시 한번 됐는데 법정 최고 금리가 24%에서 이제 20%로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러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? 문제가 사실 이게 소급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. 지금 이제 저축은행 협회라든지 여승금융협회에서 정부의 기조에 좀 따라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한마디로 금리 최저 금리를 높게 받으신 분들은 이제 20% 이하로 좀 다운 시켜 주겠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대출 지금 받으신 분들 최고 금리로 받으신 분들한테는 완전 희소식이겠지만. 그쵸.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신 쪽 그러니까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.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금리를 그만큼 다운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그쵸.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당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숙제가 어떤 것에 따라오냐면 이제는 금리 가지고도 물론 수익을 벌겠지만은 다양한 포트폴리오, 먹거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기조가 그래요. 계속적으로 법정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. 네.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소급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자 이렇게 금리 법정 금리가 24%에서 20%로 낮아지다 보니까 아니면 뭐 중소저축은행이라든지 카드사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중장기적으로 네네. 봤을 때도 조금 영향,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수익 중이시라면 지금 뭐 정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갈아타신다든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LG전자 이야기, 법정금리 이야기를 통해서 투자 힌트를 또 얻어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